야. 와. 여러분, 저희는 오늘 부천역 주변에 있는 CGV 건물에 와 있습니다. 여기에 푸드코트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 매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보이시죠?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15년 정도 운영하셨다고 하더라고요, 여기에서만. 근데 좀 더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 같아. 여기 있는 것들도 좀 먹어봐야겠다. 이거는 제 구독자 은지님께서 주신 쇼핑백. 와, 이봐, 이봐. 이게 예전에는 장사를 다 하셨던 거야. 근데 지금은 문을 다 닫으신 거지. 제가 오늘 맛있게 먹고 여기를 잘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. 와, 뭐 먹어야 될지도 모르겠다. 엄청 많네. 고를 수가 없네. 다 맛있어 보여서. 진짜 이렇게만 나오면 대박이겠다. 와, 진짜 이렇게만 나오면 대박이겠다. 구성아, 네 뭐 먹을 거야? 전 피자 넣을까? 좋았어.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섯 개 먹을까? 오, 너무 좋아요. 네, 좀 많이 도와줘야 안 돼? 네, 저 진짜 고급가요. 오케이. 주문해도 될까요? 치즈 오븐 스파게티랑요, 정식 BC 롤가스랑 피자 돈가스. 이렇게 다섯 개요? 네. 지방에서 오셨나 봐요? 사투리 쓰시네? 예. 감사합니다. 네. 서울 10년이 넘었는데. 우리 여기서 딴 것도 시켜 먹을까? 맛있어요. 안녕하세요. 참치김밥, 치즈라면, 떡라면. 와, 근데 휑하다, 휑해. 다 장사를 안 하시나 봐. 다들 잘 내셔야 되는데 말입니다.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아요. 너무 많아가지고 테이블 두 개 붙였어요.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액션감 있는 것 같아요. 잘 먹겠습니다. 스파게티 먼저. 급식소 맛이야. 학교 다닐 때. 맛있다. 메뉴 설명도 못 드렸네. 이게 정식 B, 정식 C인데 피자랑 탕수육이랑 등심 돈가스, 햄버거, 생선 가스, 치킨 가스, 등심 돈가스. 아, 이거 다 못 먹겠는데? 라면이 뿔 수 있으니까. 아, 오늘의 초고자극 한 입. 약간 제가 피리 부는 상황이 같아요. 오자마자 손님들도 차기 시작했어. 이건 부산이가 시킨 건데 한 입만 딱 먹어볼게요. 모짜렐라 치즈랑 이렇게 피자에 올라가야 할 토핑들이 싹 올라왔어요. 피망, 옥수수 콘. 맛있다. 와.
일단 맛도 맛인데 저는 이제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잖아요. 상이 너무 뿌듯해요. 이 한 상이 와 모양만 봤을 때는 유튜브 6년 하면서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맞아요. 피자. 너무 과하게 시켰다. 이게 매장이 안 되는 곳들이 많고 많이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니까. 와. 저 피자 배달 시키면 무조건 치킨 사이드입니다. 와. 똑같은 스파게티인데 치즈가 좀 올라갔다고 왜 이리 맛있는지 모르겠어요. 돈가스 다 수제입니다. 와. 와. 치킨 가스. 와, 엄두가 안 나는데 너무 많아서. 근데 진짜 부천이랑 인천이 엄청 가성비 좋은 매장들이 많은 것 같아. 생선가스. 와. 와, 생선가스가 진짜 레전드네. 진짜 노점 먹고 왔어야 되는데. 진짜 진짜 이렇게만 나오면 대박이겠다. 포장 맛있다. 한박 오래 기다렸습니다. 와 이것도 크기 봐라. 와. 엄청 크다. 와 잘못됐다 이거는.
전 진짜 저 그림처럼 나올 줄 몰랐어요. 아. 제가 이 정도로 오버하지 않거든요. 거의 남기는 적이 없단 말이야. 와, 배 터질 것 같아요. 진짜 맛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, 여러분. 배우고 왔어요. 저 그림이 배로 적당히 시켰어요. 이거는 세 명에서도 먹겠다. 마지막 한 입만 안 먹고. 여러분, 나머지는 포장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다 못 먹어서 죄송해요. 너무 많아요. 다음부터 좀 적당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좀 여기 있는 매장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.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. 맛있게 잘 먹습니다. 끝. 다음엔 뭐 먹지?